바르셀로나 바로 보기 바바TV 아울렛 쇼핑편. 저희는 지금 라로카 빌리지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로카 빌리지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이번 연도에 올랐어요. 15유로로. 작년까지 14유로였는데. 15유로 내면 왕복 한 번에 되는 거니까 티켓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9시부터 메시 정각의 카탈루냐 광장 근처에서 출발하고 35분 정도 걸린답니다. 파주 아울렛 가는 국경이랑 비슷해요. 이제 바르셀로나 시내 벗어나서 가는 길이죠. 표지판에 프랑스가 보이네요. 이제 쭉 가면 진짜 프랑스 나오는 거. 버스에서 휴게소를 찾았어요. 통감자국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스페인은 아쉽게도 설탕과 소금이 없네요. 설탕 소금 많이 뿌려 맛있는데. 짭. 저희는 드디어 라로카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나 먹고 감자 먹다 보니까 금방인 것 같아. 알감자 맛있었네요. 아, 날씨가 여기 항상 올 때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지도를 받으러 인포메이션 센터에 왔어요.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대여섯 개 매장에 5%로 할인 쿠폰을 줍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와서 바우처 달라고 하면 이런 바우처를 주는데 적혀있어요. 이렇게 각 매장마다 이만큼 사면은 5%를 추가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어허. 이번에는 막스마라, 구찌, 발베니, 베르사체, 폴로 이것뿐인 것 같아요.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날프 폴로랑 버버리가 제일 커. 매장이 코트가 1278유로에서 428유로. 진짜 어, 너무 예쁜데. 역시 아울렛이야. 예쁘다. 표정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죠? 스페인의 명품 브랜드 로에베. 일반 매장보다 신상품은 없지만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바르셀로나 브랜드 로에베. 시시. 이번에 구찌 매장이 새로 생겼어요. 440유로였는데 여기서 200유로. 반값 넘게. 이런 거 스틸레토 1은 얼마야? 250. 495에서 250. 거의 완전 괜찮다. 반값이네. 진짜 반값이네. 스페셜 프라이스. 112유로. 어? 컴퓨터. 어, 여기 몇 사이즈인데? 우리 라스타미 제품이다. 후자 신발로 알려진 깜빼드. 사이즈별로 표시해서 바로 구매. 라로카 빌리지에는 130개가 넘는 매장이 있는 데다가 휴일이 따로 없으니 바르셀로나에 오시는 분들은 여행 스케줄 참고하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아시다 프론토. 아데. 아데.